안녕하세요. 저는 대동여식도이고요. 맛있는 거 먹는 사람입니다. 저는 디자이너 티아입니다. 저는 대학생이면서 소소하게 유튜브 활동하고 있는 제서라고 합니다. 엔젤리너스 반미를 무명해서 제가 이미 찍으려고 했던 콘텐츠였는데 언니가 이번에 대박인 거 나왔으니까 꼭 보라고 해서 커피는 종종 먹어봤는데 반미가 있는지를 이번 영상으로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. 솔직하게 말해서 기대를 안 하고 갔는데 역시 커피랑 세트니까 먹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가지고 한번 갔는데 조금 늦게 갔더니 품절이 돼서 없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지시 맞춰가지고 좀 일찍 갔어요. 아, 전 불고기. 제가 오리지널 불고기를 먹었는데 불고기인데 그거는 고수가 들어가서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도 있어요. 근데 그거는 고수를 빼서 드시면 안 되고 고수를 넣어서 먹어야 돼요. 저는 고수를 싫어해가지고 고수 빼서 먹었는데 훈제 베이컨 에그가 되게 좋았는데 그 맛이 좀 매콤한 맛이 조금 들어가 있어서 되게 제 취향이었어요. 한국인이 좋아하면 단짠단짠한 그런 맛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반미가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겉바속촉으로 샌드위치에서 먹을 수 없었던 식감이 되게 독특하고 빵이 좀 딱딱한 부분인데 저는 원래 바게트 딱딱한 부분 좋아해가지고 좀 맛있게 잘 먹었던 것 같습니다. 안에는 재료도 되게 많고 그 생각보다 되게 커가지고 제 얼굴만 해가지고 반미가 크고 토핑도 많아서 되게 괜찮다는 생각을 했어요. 뭐 잘라 먹으라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반미 같은 거는 손으로 이렇게 먹는 게 제일 맛있던 것 같아요. 반미 나올 때 나오는 포장 껍데기 있잖아요. 포장지 채로 먹는 게 그냥 안 떨어지고 편하더라고요. 아침 식사나 뭐 반미를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시험 기간에 커피 말고도 그 에이드 종류랑 먹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. 엔젤리너스가 사람들이 와플은 많이 아시더라고요. 그래서 와플도 하면 괜찮겠다. 저런 많이 할인은 못하겠지만 제가 대학생이다 보니까 대학생을 위한 할인 같은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.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도 좋게끔 닭가슴살 반미도 좀 내주셨으면 정말 잘 먹을 것 같아요.